제일 간단한 방법은 바로 데모 웹 프레젠스 리스트 유저에서 IX 환경 스크롤 보시면 되죠. 슈퍼맨하고 울트라맨 지금 현재 우리 동료입니다. 그리고 메타 정보 해석 이런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피닉스 레퍼런스. 메타 정보를 언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또 한번 따로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슈퍼맨과 울트라맨이에요. 그죠? 그게 지금 유저를 등록하고 있는 서브스크라이브한 프로세스들입니다. 얘네들을 불러서 보는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맵키즈 했죠? 맵키즈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니까 맵키즈 그리고 데모에 요것을 넣어준 셈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슈퍼맨하고 울트라맨만 나오죠.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건 제가 추가한 코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소스 코드에는 이게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라우트도 한번 볼까요? 라우트의 프레젠스 유저에서 네임 파라미터가 전달되는 모습, 그리고 얘가 불러오는 것이 유저 라이브의 프레젠스 인덱스, 그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볼만한 알아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나요? 여기서 프레젠스 인덱스와 관련되어 있는 파일, 채널에 프레젠스 EX 있죠? 프레젠스 EX 파일 들어보시면은 데모 웹 프레젠스에서 여기서 이렇게 프레젠스 피닉스 프레젠스 OTP 앱은 데모이고 팝서버이죠. 팝서 서버는 데모의 팝서. 그죠? 디폴트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앱 이름이 지금 데모예요. 우리 앱 이름과 그리고 그 뒤에 팝서 하면 디폴트로 만들어진 팝서 서버입니다. 얘를 지정을 하는 부분 얘기 있죠. 그리고 이 프레젠스를 우리 시스템이 시작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할 때 바로 차일드로 데려와야겠죠. 그래서 데모의 프레젠스 두고 있습니다. 데모의 프레젠스 모듈은 좀 전에 봤다. 요겁니다. 그죠? 여기에 데모의 프레젠스. 자, 이렇게 해서 프레젠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봤는데 상당히 프레젠스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전자유권 시스템을 코딩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중에 따로 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또 간단하게 한번 좀 언급을 할까요? 언급을 하자면 이 부분들은 좀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나중에 전자유권 시간에 따라 별도로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전역,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세계 전역의 모든 공항이죠. 모든 공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거예요. 묶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공항 포탈을 만드는 겁니다. 공항 포탈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자유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계 전역의 모든 공항들은 각각의 공항이죠. 각각의 공항은 모두 예외 없이 하나의 표준화된 입출국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 이상의 공항이 상호 그러니까 출발지 공항과 도착지 공항 개별 승객의 입출국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호치민 공항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탑승하는 승객의 어떤 건강 상태 체킹이라든가 뭐 얼굴 본인 확인이라든가 등등등을 호치민 공항에서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기능을 우리 앞으로 이제 전자여권에서 구현할 때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프레젠스 서비스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 예제를 여러분들도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